입장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입장하신 우리의 일상에서 빛나는 미모 수석 에디터 배우 서리나 씨. 자, 덕분이 씨 스페셜 MC로 많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박슬기 씨와 성식 아이콘 우리 이상민 씨. 또 MC 좋은 개인이라고 불리는 아나운서 김정현 씨까지 밀착해 주십시오. 네. 밀착해 주시고 선전 준비에 달아든 모습을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부터 인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아름다운 포즈. 네, 인사하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좀 이게 좀 최대한 밀착해 주시고 가운데, 예,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입니다. 붙어주시고 조금 더 인원이 많은 팀들은 가급적이면 좀 밀착해서 찍는 게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운데 기자님들 보시겠습니다. 예. 사이가 많이 좋으실 텐데요. 네. 네. 네, 가운데 보시고요. 네. 자, 마음껏 아름다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하고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네, 대각 손님이. 네네네. 승민 씨 앞으로 조금 나가시고. 네, 승민 씨 좀 들어가시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씨 만나봅니다. 네, 오늘. 예. 연예인이십니다. 네, 오늘 뭐, 예, 어떻습니까? MBC 연예 대상입니다. 네, 저희는 뭐 매년 MBC 연예대상의 섹션 트리아의 정신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뭐 감사드리고 사랑해주셔서. 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네, 프로그램 참여를 받을 만한데요. 사실 기다리고 있는 동시라도 섹션 트리아의 정신은 우리 박슬기 씨가 이야기를 좀 맞습니다. 가장 오래되신.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수정으로서 우리 이상민 씨가 너무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정현 아나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개나운서 느낌으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민 씨 들어오고 나서 시청률이 확 뛰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서리나 씨 정말 너무나 예쁜 우리 안방 마님으로서 옆에서 소통해주고 계시고요. 예, 저는 그냥 부동합니다. 오늘 예상 지금 오늘 예상하시는 뭐 나름대로 그 예상 보고라든지 강력한 마음이 촉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확신을 했는데 지금 여기 회의 쪽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영자 선배님이 아마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미 씨 어떠세요? 저는 강나래 언니. 네. 저도 박나래 씨 예상했는데 우리 서리나 씨도 두 분의 언니를 다 알고 있으니 말하기가 애매한데 저는 정영우 선배님으로. 아, 야, 이러저도 아니고 예, 우리 이상민 선배님 네, 진짜 네. 진짜 반가워 엄청나시거든요. 공동 수상 예시로. 아, 공동 수상. 누구 이영자 선배님과 우리 박나래 씨 공동 수상. 아,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 안 물어보면 삐지거든요. 예, 김정현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이상민 선배님. 아, 후보에 없는데. 그래도요. 예, 그래요. 개나운서의 엔솔이었어요. 예. 왜 우리 이상민 씨가 또 후보에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상민 씨죠. 물론이죠. 예. 자, 우리 마음속의 대상은 누구다? 이상민 씨다. 예, 우리 이상민 오라버니입니다. 저희 섹션 TV 연애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포즈 한 번 더, 예. 매너 있게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섹션 TV에 달았던 모습을, 예. 팬들을 위한 모습으로. 받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주시죠. 한번 가볼까요? 누구에게? 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좋네요, 좋네요. 가운데 우리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한번 더 그 모습 그대로 몰아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섹션 TV 연예 보신 분께서 축하드립니다. 왼쪽으로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드레스 좀 보시고 있으시고요. 아름다운 모습.